책상 위에 작은 것들을 소개하는 스몰 테이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바로 엘가토 스트림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스트림덱을 검색하면은 엘가토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품의 장점만 좀 강조되는 그런 톤이 있는데, 이 영상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진짜 이야기들, 뭐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나 혹은 정말로 수천 명이 보는 그 스트리밍 현장에서도 이 스트림덱을 써보면서 느꼈던 다양한 시각의 스트림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스트림덱이 결코 마법의 장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트림덱을 통해서 완전히 작업이 달라지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녹여낸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 스트림덱의 본질은 그냥 이것도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하나의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키보드만 존재했던 시절에 마우스가 나와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손쉽게 다루게 했듯이, 이 스트림덱은 기존에 좀 복잡하게 했던 작업들을 좀 더 편리하게 혹은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장치죠. 이 키보드나 마우스도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편집도 하고 문서 작업도 하고 하는 것처럼 스트림덱도 사용하는 방법이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환경에서 잘 사용한다면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총 4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 가장 허들이 낮은 사용 방법인데요, 맥을 쓸 때 이 하단에 노출되어 있는 독처럼 이 스트림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 독을 깔아놓는 것처럼 버튼에 특정 프로그램들을 할당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폴더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PC를 쓰면서 다른 일도 많이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여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폴더를 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는 정말 물리적으로 이 딱 정해진 위치에 항상 있다는 장점이 작업을 하면서 이 커서를 찾는 일 없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허들이 낮지만 이렇게만 써도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응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안드리는 방법인데, 바로 이 엘가토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된 오디오 장치 전환이라던가 특정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그 프로그램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립스 휴 플러그인을 통해서 어떤 이 책상의 조명을 켜고 끄거나 혹은 이 스포티파이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음악을 쉽게 재생을 하고 끈다던가, 그리고 파인더에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지정을 한다던가, 뭐 플러그인 쓰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단계는 이처럼 그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실제 스트리밍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VMix 플러그인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그 앱 런처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깊은 단계입니다. 바로 매크로인데요. 이 스트림덱에서 멀티 액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 뭐 앱을 열고 특정 타이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매크로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튼 하나로 다양한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라면은 그 프로그램들을 다 한꺼번에 열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키보드 마에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맥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트림덱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단축키가 좀 복잡해질 뿐인데, 어쨌든 스트림덱과 조합해서 이 키보드 마에스트로를 사용한다면은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단축키가 없는 기능인데 내가 그 단축키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컷 사용하면서 자막을 수정하는 단축키가 없거든요.
근데 키보드 마에스트로에서 클릭을 한 3번 정도 해서 이 텍스트를 에디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매크로를 짠 다음에 그 매크로 단축키를 스트림덱에 넣는 거예요. 물론 키보드 마에스트로 상에서 그 매크로 버튼을 누르면 되긴 하는데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 단축키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커맨드 쉬프트 옵션 컨트롤 이걸 뭐 다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눌러야만 작동을 할 수 있는 단축키까지 만들어야 되는 환경인 건데 그걸 다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트림덱으로 옮겨와서 라벨을 지정해주면은 이 복잡한 매크로 단축키도 스트림덱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키보드 마에스트로까지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려요. 이게 아마 한 10달러 내외에 했던 기억인데 그 가격이 결코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키 밑에 이 디스플레이가 달렸다는 게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품고 있는 그런 키들이거든요. 라벨링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서 더 직관적으로 이 키가 무엇인지 매크로가 많아도 혹은 매크로 키가 복잡해도 굉장히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매크로, 자동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전문 장비를 다루는 분들이라고 특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트림덱에 이 비트포커스 컴패니언이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하고 이 비트포커스 컴패니언 웹을 들어간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기기와 이 스트림덱을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저도 모르는 사용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뭐 해외 포럼이라던가 레딧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에도 블랙매직이랑 엮을 때 국내에는 관련된 내용의 리뷰가 없어서 해외 영상을 많이 참고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문 장치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별로 스트림덱의 사용법을 좀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트림덱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1단계로 사용하거나 혹은 4단계로 사용하거나 단계 구분 없이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요즘에 스트림덱과 비슷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액정이 달린 버튼인 거죠. 심지어 가격은 더 저렴하죠.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스트림덱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더 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스트림덱을 사용하는 것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플러그인도 다른 유사 제품들과는 차별성이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키보드 마에스트로가 없더라도 매크로 기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게 오랫동안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림덱 프로그램도 지금 버전이 6점 몇일 거예요. 굉장히 잘 다듬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한 제품들은 제공할 수 없는 이 스트림덱 소프트웨어도 저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트림덱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느꼈던 점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15키 모델인데요. 스트림덱의 가장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가격 부담도 가장 적고 기능도 빠지는 거 없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림덱을 처음 구매한다 한다면은 이 15키를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걸 써보면 나한테 정말 스트림덱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스트림덱 플러스 제품이죠. 8개의 버튼과 가로로 길쭉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4개의 노브가 있는 장치인데 이 노브의 특징이 뭐냐면 적은 힘으로 여러 번의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 볼륨처럼 자주 연속 조작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노브의 존재가 굉장히 빛을 발하겠죠. 자동차에서도 볼륨을 조절하는 게 버튼이 아니라 다이얼로 돌릴 때 더 편하잖아요. 그런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버튼이 8개로 너무 적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저에게는 그렇게 좀 실효성이 좀 부족했어요. 차라리 버튼이 여기까지 돼서 12개의 버튼과 4개의 노브로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스트림덱 X라지죠. 총 32개의 버튼이 달린 대형 모델이고요. 이거는 페이지를 넘길 일이 거의 없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15키 모델도 부족함은 없지만 스트림덱을 사용하면서 점점 이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작업 중에 하나인 거니까 차라리 페이지를 넘길 일 없이 한 번에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이 32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가장 컸던 모델이 이 32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15키를 쓰다가 또 다른 스트림덱을 쓰고 싶다 한다면은 이 스트림덱 플러스보다는 먼저 이 스트림덱 X라지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한다면 조금 더 스트림덱의 어떤 더 효율을 잘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플러스는 정말로 노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키보드에도 노브가 달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림덱 페달이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장치인데 발로 밟는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드릴 수 있어요. 나 이거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사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거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효율에 미친 사람. 우리가 작업할 때 보통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에 두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키를 누를 때 손을 마우스에서 떼야 되죠. 이런 동선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키패드도 오른쪽에다가 추가로 뒀죠. 근데 어쨌든 이 오른쪽에 있는 키들을 발로 밟을 수 있다면 정말 손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페달입니다. 저는 이걸로 자주 사용했던 게 영상 편집하면서 텍스트 수정하는 단축키로 할당을 해서 버튼을 눌렀고, 왜냐면 타이핑하면서 이거를 눌러주면은 마우스를 굳이 손이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 혹은 넷플릭스의 오프닝 스킵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누르는 버튼으로 할당을 해서 이 책상에서 좀 멀찍이 앉아서 넷플릭스를 볼 때 그냥 발로 오프닝을 넘겼던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을 했었고, 엑셀 작업하면서도 좀 애매하게 특정 셀을 선택을 해야 된다던가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제품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만약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은 또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트림덱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효율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일과 이 스트림덱이 잘 맞는다면은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혹은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스몰테이블이었습니다.